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입당 원서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게 하는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4월 19일 민주당 입지자들에게 배포한 입당 원서 대리 제출 관련 설명의 자료입니다. 입당 원서 제출 시 어떤 후보자를 돕기 위한 것인지를 반드시 명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입당 원서에 넣으라는 건데 이를 두고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 비판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신인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당원들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여론이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우호적인 그 여론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도 상당히 좀 작용한 것 같고 이것은 본인들만 정치를 하겠다고 독점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광주시당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원 불법 모집 논란이 많았던 만큼 대리 접수에 한해 당원 모집의 위법성이 불거질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리기 위해 서약서에 넣은 장치일 뿐이라며 현역 국회의원들을 유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불법 위법하게 들어온 입당 원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시당은 이런 논란에도 다가오는 총선에 당원 명부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